안녕하세요. 산가람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가까운 야산으로 나왔는데요. 자, 오늘은 여름에서 가을까지 이런 화렙수라든가 침엽수리 또는 호남림에서 아주 귀하게 발생을 하는 버섯을 찾아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진귀한 버섯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황제의 버섯이라고도 칭해질 만큼 그 맛 또한 아주 뛰어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발견이 쉽지 않지만 그 버섯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갓 위에가 빨갛습니다. 그죠? 마치 보면 전형적인 독버섯처럼 빨갛고요. 준비로 가면 갈수록 주황에서 노랑으로 변해가고요. 버섯의 갓을 보시면요. 자, 세로로 방사선상에 홈선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중심부에는 버섯대를 받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볼록하게 동심원으로 나와 있는 게 보이고요. 오늘 제가 찾는 이 버섯이 바로 이 버섯입니다. 자, 방금 보세요. 자, 여기 고동색 우산 버섯이 강대버섯류이거든요. 형태가 아주 비슷하다고 했죠. 그죠? 세로로 들어간 방사선상의 홈선, 그 다음에 중앙부가 볼록한 것. 색깔은 많이 다르죠. 그죠? 자, 그리고 대어 형태 비슷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유균의 모습이 있으면 좋은데, 유균. 야! 자,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친구가 조금 전에 태아를 하던, 자, 이 버섯. 자, 다음에요. 자, 이 버섯의 유균입니다. 자, 성장 중에 있는데요. 보세요. 아주 전형적인 이 버섯의 모습입니다. 아, 저는 이 버섯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냥 보면 독버섯처럼 아주 색깔이 빨갛게 화려하죠. 그죠? 그리고요. 자, 이 버섯은 이렇게 빨간 계열의 이런 버섯도 있고요. 다음으로 약간 노란색의 그런 계열이 있고요. 또 하얀색의 계열의 버섯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약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정말 숲속에서 봤을 때 반짝반짝 윤이 나면서도 화려한 이 버섯. 이 버섯을 황제 버섯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과거 로마 시대에 황제가 이 버섯을 너무 좋아해서 따오면 무게를 재어서요 같은 양의 금을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자, 그 정도로 그 황제가 이 버섯을 아주 좋아했고요. 서양에서도 아주 많은 요리에 이용이 됩니다. 아주 진귀한 버섯 요리예요. 그래서 이 버섯의 학명에도 황제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역사와 유래가 오래된 그런 버섯이기도 하고요. 이 버섯은 날것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날것으로 먹을 수 있는 버섯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뭐 송이라든가 이런 버섯이요. 능이조차도 사실은 데쳐 먹죠. 그죠? 자, 그런데 강대버섯이라는 딱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이 야, 그 버섯들은 독버섯 아닐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강대버섯류 중에서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생식할 수 있는 이렇게 빨간색의 광택이 나는 이 버섯, 무슨 버섯일까요? 자, 이 버섯이 바로 황제의 버섯이라고도 칭해지는 달걀 버섯입니다. 식감이 너무 좋고요. 그 맛 또한 너무나 황홀할 정도로 맛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버섯이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자, 같은 강대버섯류인 흰알 강대버섯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맹독의 버섯입니다. 그 버섯은 흰 달걀 버섯, 다시 말해서 붉은 계열의 달걀 버섯과 다르게 색깔이 흰색입니다. 자, 형태는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버섯대도 붉은 달걀 버섯이나 노란색 계열의 달걀 버섯들은 이렇게 버섯대의 색깔이 붉거나 노란색 계열이 들어가 있는데 흰 달걀 버섯은 버섯대조차도 하얀색입니다. 자, 그래서 흰알 강대버섯과 자주 혼돈이 되는데요. 그래서요, 흰알 강대버섯은 그 당시에 자, 미운 황제가 있었는데요. 흰알 강대버섯을 이용을 해서 다시 말해서 맹독의 흰알 강대버섯을 흰 달걀 버섯으로 오인을 시켜서 독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아주 유사하게 닮았습니다. 이 버섯 한번 보세요. 흰 달걀 버섯과 너무 많이 닮았죠, 그죠? 정말 혼동할 법합니다. 그런데 흰 달걀 버섯과 너무나 많이 닮은 이 버섯, 흰알 강대버섯이 아니고요.
도구산 강대버섯입니다. 죽음의 천사라고 부르는 도구산 강대버섯입니다. 흰알 강대버섯과 도구산 강대버섯 모두 아마톡신 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 맹독버섯입니다. 그래서 그 구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흰달걀버섯과 너무나 닮아서 혼돈을 자주 일으키는 흰알 강대버섯과 도구산 강대버섯을 명쾌하고 아주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버섯 갓에 있는데요. 자, 흰알 강대버섯과 도구산 강대버섯은 절대 방사상에 홈선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흰달걀버섯에 있는 구조적 특징 중에 하나인 버섯 갓에 있는 빽빽한 홈선은 흰알 강대버섯이나 도구산 강대버섯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버섯 갓의 가장자리에 빽빽한 홈선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있으면 흰달걀버섯, 없으면 도구산 강대버섯이거나 흰알 강대버섯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홈선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거나 모호할 경우에는 가감하게 포기하세요. 버리세요. 포기만 하세요. 그것이 버섯을 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이 예쁜 달걀버섯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섯은요,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유빈의 상태이기도 하지만요, 이럴 때가 가장 맛도 좋고 식감도 좋을 때입니다. 그럼 이 버섯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봐야겠죠?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섯류는 강대버섯류입니다. 자, 강대버섯류 하면 제일 첫 번째 기억해야 하거나 떠올려야 할 것이 버섯대 아래쪽에 알집의 형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알집의 형태에서 깨고 나왔죠. 그죠? 마치 알에서 깨고 나온 듯이 보입니다. 그죠? 원래 처음에는 자, 동그랗게 계란형의 모양에서 요 위에 있는 부분들이 차츰차츰 성장이 나오면서 이 알을 깨고 나오듯이 성장을 합니다. 자, 이것이 강대버섯류의 특징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갓을 보시면요, 이 붉은색 계열의 달걀버섯은 마치 방울토마토처럼 아주 진한 그런 색을 가지고 있고요. 잘 보시면 광택이 납니다. 마치 방울토마토의 그 겉면의 광택처럼요. 반질반질하죠. 그죠? 자, 버섯대를 보시면 약간 노란색을 띠고 있죠. 그러면서도 위에 갓의 색깔과 비슷한 그런 빨간색 계열이 자, 인편처럼 붙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죠? 자, 그렇고요. 자, 아래를 보시면 알집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보셨던 자, 강대버섯류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 중에 대표적인 구조적 특징이 바로 이 알집의 형태에서 깨어나오면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균류 중에서도 상당히 그 발생의 형태가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버섯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달걀버섯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 이 유균 상태에서는 주름살의 형태라든가 그 구조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자연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있는 이 버섯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갓의 가장자리를 보니까 세로로 방사선상에 홈선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돌아가면서요. 갓의 중심부에는 보시면 자, 볼록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저것은 왜 그러냐면 자, 아래에 있는 버섯대를 받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볼록하게 예, 중심부도 올라와 있고요. 중심부 주변이 빨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층은 약간 주황색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옅어지면서 노란색의 그런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이거 보세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하늘소 종류 같은데 이 보세요. 어디 가는지 아주 바쁘게 지나가네요. 자, 얼른 가거라. 이 버섯 설명해야 돼. 얼른. 아이고, 열심히 갑니다. 아, 제가 종류는 모르겠는데요. 아주 황급히 어디 좋은 먹잇감이 있는지 찾아가는 중이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버섯 대를 보세요. 노란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짙은 붉은 계열 또는 약간 과랑색의 그런 인편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알집의 형태에서 깨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자, 보세요. 하얀색의 외피막이 보입니다. 그죠? 자, 저기에서 깨고 나와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부 부분은 알집에서 깨어나온 형태. 이 버섯의 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대를 만져보시면 대 속이 비어 있습니다. 관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버섯 대의 속이요. 자, 그리고요. 뒤집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름살 부분은 아주 빽빽하죠. 그죠? 빽빽한 주름살입니다.
버섯대와 주름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붙어 있죠, 그죠? 자, 끝 붙은 주름살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버섯대와 주름살이 만나는 부분이 자, 간격이 없이 꽉 붙어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죠? 또 하나의 구조적 특징이 보세요. 자, 턱받이가 있습니다. 그죠? 자, 물론 간혹 탈락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런 턱받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한번 버섯대를 보시면, 버섯대는 약간의 백색을 띠면서도 황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갈 황색의 인편들이 붙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간이 보이시죠, 그죠? 자, 간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속이 비어 있다는 의미죠, 그죠?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집의 형태에서 깨어 나온다고 했는데요. 아, 이 알집 어떤 형태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번 그 부분을 뽑아 보겠습니다. 자, 특히 이 달걀버섯을 채취할 때는요, 관이 비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서지기가 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채취를 하거나 하실 때는 자, 조심조심 다뤄야 합니다. 자, 이것이 전형적인 알집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알집은 처음에는 난형이라고 하죠. 마치 계란처럼 형태로 발생을 했다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외피막을 뚫고 이 버섯이 성장을 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죠? 이런 버섯 종류가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강대버섯류가 이렇게 알집의 형태에서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자, 보세요. 안쪽으로 보세요. 자, 그 속에서 발생을 했죠, 그죠? 그럼 이 달걀버섯을 잘 기억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모습이 유균의 상태이고요, 성장을 해가는 그런 달걀버섯의 모습입니다. 자, 우선 갓을 살펴보시면요, 자, 위쪽 부분이 뾰족하게 나왔죠. 그래서 자, 갓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난형, 다시 말해서 계란형으로 생겼습니다. 자, 쉽게 기억하시기 위해서는 약간 방울토마토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버섯 갓 표면이 광택이 나고 윤이 납니다. 이건 역시 방울토마토의 표면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아래 지금 현재는 유균 상태이기 때문에 갓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버섯대를 보겠습니다. 자, 버섯대를 보게 되면 황색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갓의 색깔과 비슷한 그러한 약간 붉은 계열 또는 갈 황색의 인편들이 붙어 있고요. 아래는 백색의 외피막이 존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알집의 형태가 있습니다. 갓을 보세요. 갓의 중심부는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래에 있는 버섯대를 받치기 위한 구조적 특징이고요. 달걀버섯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형태도 구조도 다 똑같습니다. 색상만 다를 뿐입니다. 자,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흰 달걀버섯은 맹독의 흰알 강대버섯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되고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달걀버섯은 날로도 생식할 수 있는 버섯이기 때문에 혹여나 날로 생식할 수 있다더라 하면서 흰알 강대버섯을 채취해서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정말 큰일이 납니다. 그 버섯을 먹고 열 걸음도 옮기기 전에 중독 증상이 바로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맹독입니다. 그래서 그건 특별하게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요, 자,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름살은 빽빽한 주름살, 다시 말해서 아주 밀생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버섯대와 주름살이 만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끝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끝 붙은 주름살의 형태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보세요. 자, 그 바로 아래쪽에 보게 되면 턱받이가 있습니다. 간혹 탈락되기도 하지만 이 달걀버섯 대부분 이 턱받이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버섯대를 보시면 표면은 약간 황색의 계열인데 보면 자, 더욱 짙은 붉은빛이거나 한갈색의 인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편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보이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인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버섯대를 보겠습니다. 자, 버섯대는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만져보면 이렇게 부서지기 쉬울 정도로 눌러집니다. 이 버섯대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아래 기부 부분을 보겠습니다. 백색의 외피막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러면요, 여기 있는 버섯을 저기 있는 유균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앞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자, 금방 비교가 되죠, 그죠? 이 버섯은 유균 상태, 그러면서도 한창
청소년기처럼 성장하고 있는 달걀버섯, 그리고 이 버섯은 성체가 되었지만 이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쓰러져서 보이는 그런 형태고요. 이 달걀버섯은 녹이나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한눈에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그죠? 오늘 이 버섯 만나보니까 어떠세요? 색깔은 빨갛지만 정말 반전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버섯이 바로 이 달걀버섯입니다. 자, 위에 형태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그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면 아우 정말 저런 버섯이 먹을 수 있는 버섯이야? 오, 저런 버섯도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버섯이고요. 알집의 형태에서 깨어나와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이런 버섯을 보게 되면 정말 자연의 신비로움을 새삼 다시 실감을 하게 됩니다.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만 제거를 하고요. 말로 드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 기름에 살짝 볶아서 거기에 뭐 치즈를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먹어도 정말 향기롭고 맛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광대버섯 류에 속하고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화렵수림이나 침엽수림 또는 호남림에서 발생을 하는 진기하면서도 그 형태상 또는 발생상의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광대버섯가에서 날것으로도 식용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미식버섯으로 사랑받는 달걀버섯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유튜브로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약용연구 실천가 산가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